대부분의 사람이 폴리메스라고 하면 만능인 다빈치를 떠올린다. 회화, 조각, 건축, 수학, 통계학, 해부학, 지리학. 다빈치는 이 주제들을 다룬 역사책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그리고 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학자로 다빈치를 꼽는다. 떠오르는 다빈치라 불리는 폴리메스의 저자 와카스 아메드는 폴리메스는 평단의 호평, 대중적 인지도, 경제적 성공, 자격증, 학위 등으로 규제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처럼 폴리메스는 단순히 박식가를 뜻하지 않는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화가, 조각가, 발명가, 해부학자, 엔지니어. 다빈치는 이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전형적인 폴리메스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연구로 이름 높은 캠프 교수에 따르면 오늘날 다빈치 같은 사람을 만들려면 13개의 전문직이 필요하다. 오늘날 13개의 전문 직업을 가진 다빈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메모광이었다. 그가 평생 메모한 내용을 보면 철학, 광학, 기하학적 원근법, 해부학, 비행 원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관찰하고 생각한 내용을 광범위하게 기록했다. 다빈치가 작업한 노트 중에 일부만 보존되어 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마틴 캠프에 따르면 이들 내용만 따져도 학술 서적으로 치면 50권 분량에 달한다. 당시 알려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빼어나게 시각화한 지식의 보고인 셈이다. 다빈치는 파비아 대학의 해부학 교수와 함께 해부학을 연구했고 이탈리아 수학자 프라로카 파치올리와 함께 수학을 연구했다. 롬바드리아 지역의 계곡과 이세오 호수에서 물의 흐름과 지질에 관해 연구했고 직접 비행기구를 설계해 하늘을 나는 실험을 했다. 범주에 따라 사물을 분류하지 않았기에 사실 다빈치가 메모한 노트를 보면 무척 불규칙해 보인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다빈치는 여러 주제를 자연스럽게 넘나들었다. 캠프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다빈치는 일면 병적일 정도로 수평적 사고를 했는데 해부학을 연구할 때는 심장을 살펴보면서 물의 운동을 떠올리고 물의 운동을 살필 때는 고불고불하게 말려있는 머리털을 생각하는 시기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관심사가 연결되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 모든 다양성 아래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공통 주제가 놓여있다.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수학을 적용해 완벽한 기하학의 미를 성취했고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키는 동안 음악을 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했다. 두 사람이 기록한 메모를 보면 본업과 무관한 외부 활동이 그들이 하는 일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한다. 두 영역 사이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이론상 예술가들은 있을 법한 세계를 자유롭게 다루는 반면 과학자들은 실제 세계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상상력이 새로운 현실을 실현하는 데 영향을 주고 현실이 상상력을 펼치는 데 영향을 준다. 아인슈타인과 다빈치 같은 천재들이 예술과 과학에서 영감을 받은 이유는 과학과 예술이 둘 사이의 간극을 채우고 다른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인슈타인 같은 선구적이고 창의적인 과학자는 이렇게 발언했다.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지식은 우리가 지금 알고 이해하는 것에 한정되는 반면 상상력은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할 세계와 그 이외의 것들을 모두 아우른다. 다빈치는 수학적 재능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와 별개로 대체로 폴리메스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통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떤 관계나 유사점, 공통점, 연관성, 적절성, 기저의 인과관계, 구조적 통일성을 읽어내는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다. 물론 오늘날에는 미술가가 전문 공학자처럼 일하기는 어렵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일이 흔하지 않아도 용납되었다.
오늘날 폴리메스는 전문가 집단이 굳게 수호하는 학문이나 직업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계가 확고한 오늘날의 사회적 제도들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그 뿌리를 추적하면 대부분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신들이 종사하는 영역에 경계를 두른 것은 외부인들의 진입을 막고 내부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한 분야의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은 특수한 용어와 약칭으로 겹겹이 방책을 치고 높은 성에서 그들끼리 거주한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자격 요건이 엄밀한 건 좋지만 그 분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이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 사회에서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려다가는 깊이가 얄팍한 아마추어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 잘 알고 있듯이 폴리메스라는 말에는 많은 걸 잘하면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는 오명이 붙기도 한다. 그런데 전에는 이런 평가도 있었다. 많은 걸 잘하면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지만 하나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낫다. 지식을 향해 멈출 줄 모르는 열정과 불굴의 탐구심, 상상력, 개방적 사고, 겸손함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야 진정한 폴리머스이다. 다빈치가 살았던 시대와 현대는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한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관찰하는 자세, 즉 기존 개념 밖에서 보는 태도는 함께 인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분야와 학문 간의 상호 이해가 뒷받침된다. 인지 심리학자 랜드 스피로는 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람은 폴리메스가 될 잠재력을 지닌다고 말했다. 폴리메스 예술가 빌리 차일디시 역시 같은 생각이다. 창의성은 경계도 한계도 없으며 모든 것에 적용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참이 아니다. 요리를 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0중 8구 참된 길이 아니다.